아, 세계 공산주의는 아, 1917년 보시비키 혁명 이후에 70년 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실현이 됐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 망하지 않고 남은 데가 바로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과 또 쿠바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다 개방의 길로 나가는데 오직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만 세습 독재와 그리고 인권 유린 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에 이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또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경기도 지사를 8년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권태호 장님도 수도공단장을 여기 마셨습니다만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 전력의 3분의 2가 집중된 곳이고 특히 판문점은 바로 아무런 천척도 없이 그 낮은 콘크리트를 낮은 그 문턱 이외에는 아무 경계선이 없는 그런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하고 또 그 턱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회담을 하고 하는 자체가 제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나지막한 콘크리트의 문턱이 바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을 갈라놓고 그곳을 넘으면 바로 총을 맞아서 죽는 그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정상을 만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하셨고 또 전 세계에도 평화상을 이야기할 만큼 세계적인 감동의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평화협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요. 미국에서 이미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가 트럼프 연설 도중에 터져나온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만남과 핵과 인권과 이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과정이나 발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다. 많은 발언을 본인 자신이 국제적인 평창올림픽 세계 대표의 리셉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을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뒤에 붙여놓은 그림 자체가 신명복씨의 그림인데 이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그림을 일부러 김여정을 위해서 샀다고요. 그 글씨를.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신명복씨가 대학 선배고 지금 운동권 선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영복씨가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이 감옥을 20년 살았는데 신영복이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그 대학에 입학해서 신영복씨 감옥에 나오기 전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대학을 24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만큼 이 신영복씨를 생전에도 많이 만났는데 그분은 명백하게 북한의 간첩이고 또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육군사관학교의 교관으로 가서 육군사관생도를 전부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그 주범인 김종태와 그 조카 김진랑 서울 물대 학생입니다. 이들은 3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또 신영복 씨는 1심사형, 2심사형, 3심 무기를 받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복 씨를 살아있을 때도 여러 번 봤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러나 그 사상이 문제입니다. 그분은 글씨도 잘 쓰고 인정합니다. 공부도 제일 잘하고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이 김일성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배격하고 배제되어야 될 사상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앞장서서 존경한다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또한 갔습니다. 저도 감옥에 2년 6개월 살았는데요. 임종석 자신도 징역 3년 6개월 살았는데 임수경을 북한에 보면 본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감옥을 3년 6개월 살고 바로 이들이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을 계속 공부를 하고 대학가에 확산을 시키면서 그런 남북 간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아래 북한의 대표를 파견하고 전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이런 헌법을 위반하는 일들을 하다가 감옥을 살았는데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 바로 민정의 비서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청와대에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이고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그들의 꿈이 얼마이며 북한의 김정은을 보는 눈이 무엇일까? 제가 계속 많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사상 가진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김일성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했고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같이 미국 의회에 가서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걸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가서 또 반대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북한 인권이 세계 최악인데 그 인권을 개선하자고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만드는 거 우리는 저는 그걸 듣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 11년 만에 됐는데 지금은 통과됐지만 또 이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 안 해서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북한 인권재단의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이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사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김정은이 굉장히 또 우리하고 좋아질 기회가 참 역설적인데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주 싫어합니다. 계속 방송에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과거 노무현 정부든지 이런 김대중 정부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 점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위험한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자리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이 오늘 우리 관심의 핵심입니다. 저는 첫째, 우리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제습 독재는 안 된다.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 돼야 돼요. 독일처럼. 절대로 자유통일이 돼야지. 공산통일은 우리가 다 죽더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공산통일은 우리는 반대다. 이 확고한 자유통일의 중심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는 우리 당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참 우여곡절을 거친 역사와 지정학적인 불리함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믿더라도 다시 한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중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다른 노력을 했다 봅니다. 다른 많은 부정적인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지켜와야 된다. 물론 바깥에서 태극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치열한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유통일, 자유대한반도 이거에 대한 또 신념이 확실하게 되고 또 이런 노력을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해방과 우리가 공산침략으로부터 살아남고 지금과 같은 번영과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된 것은 바로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아주 확실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인 방향이다. 이 국가적 대전략의 핵심이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점. 이 점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야당으로서 확고한 그 신념과 그 행동을 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런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 그리고 자유의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수도 서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유통일의 수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또 러시아 오랜 공산 종주국이었고 또 유라시아 대륙이 방대한 대륙이 거의 공산국가로 70년간 지내왔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 서울은 자유의 수도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유의 가치와 자유의 이 땅과 자유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하게 자유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쁨과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이 돼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군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군을 전부 평택으로 다 보내자도 제가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평택도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전방에 미군들이 다 파주에 있던 그 미군들이 평택으로 다 내려가고 의정부 있던 미군도 다 내려가고 동두천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동두천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가 전부 호병입니다. 그 대포 가지고 다 내려가도 언제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동상 문제도 많으니까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유지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는 미군 사령부 권태호 장군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커맨드 센터 서울 그러니까 CC 서울 커맨드 센터 바로 미군 사령부면서 한미연합사령부면서 유엔군 사령부 이 포스터 별 4개짜리가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미군사동맹을 지휘하고 어떤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이 수도 서울, 자유의 수도 서울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오늘도 제가 기자분들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영상 기지를 계속 기지로 두고 민족공원 하려고 안 하려고 하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공원의 계획을 그대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군 사령관과 그 필수적인 지휘군은 여기에 두는 것이 수도방위 사령부 몇 개 사단이 있는 것보다 더 서울의 방어력을 높여서 대한민국 전체 평화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그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이 오고 북한 핵이 폐기될 때 그때까지 미군이 사령관이라도 그 핵심적인 사령관만이라도 서울에 그대로 주둔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머지 평화협정에 의해서 뭐 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건 이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걸 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겪어봤던 경기도지사로서 경험 또 한미 간의 과거에 제가 저도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젊을 때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운동하면서 반미운동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체험적인 입장에서 제 삶을 바쳐서 진실로 이 나라의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고 우리 손자들이 참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제 이 간곡한 호소를 우리 자리에 오신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 한번 숙고해 주시고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